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슈퍼마리오 영화가 개봉되어서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 중 90년대 슈퍼패미콤 시절에 발매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 게이머들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타이틀입니다. 슈퍼마리오가 RPG 장르로 있었답니다. 버튼 커맨드 방식으로 전투를 했고요. 그리고 스퀘어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퀘어의 콜라보 작품이었죠. 이게 스위치로 리메이크되어서 고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게임 팬들은 이 게임을 무척 기대하고 있고요. 게임 속에는 다양한 미니 게임도 있고요. 새로운 캐릭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피치 공주도 등장합니다. 당시에 일본 RPG 게임에서 매우 기억에 남는 게임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스퀘어 게임들은 RPG 팬들은 가격이 비싸도 구입을 했었고요. 당시에 뭐 거의 10만 원 가까운 타이틀 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죠. 그리고 가장 큰 리메이크의 장점은 뭐냐? 슈퍼 패미콤은 자막이 없었어요, 한글. 하지만 이 리메이크는 스위치판은 한글 자막을 지원해서 한글로 즐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90년대에는 한글 게임이 귀해서요, 잡지를 보고 공략법을 보면서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퍼마리오 게임을 RPG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친숙한 캐릭터들을 피치공주, 악당,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니 굉장히 좋고요. 11월 겨울에 발매하는데 매우 기대됩니다. 이게 무려 1996년에 발매한 게임인데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군요. 추억의 게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